기절을 했을 때 중심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중심 끌고 선수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줍시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계곡에서 인명구조를 할 때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몇몇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사람한테 요구조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오늘 요구조자 역할로 제 유튜버이신 계곡을 모셨습니다. 안녕! 네. 뭐 요구조자 역할을 하실 건데, 현실이라든지, 뭐 살이라든지 진짜 입각해서 할 거거든요. 시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빠져주시죠. 그냥 빠져요? 네, 빠져서 보면 되죠. 한 번만 보면 되죠. 보통 이러면 선수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가까이 접근했을 경우에, 아, 구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려드릴게요. 제일 센 사람은 SS 유리티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이렇게 기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영상을 찍고 해서 가까이 있는 거지 원래 한 2, 3m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기절해서 접근해서 접근할 때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을 때, 아예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기절을 했을 때 중심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중심에서 선수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일 센 사람 UDT SSU 수영 선수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저도 물에 이제 엎어 천정 누가 물에 빠질 때 구하러 갔다가 친구 구하러 갔다가 진짜 어깨까지 눌러가지고 저도 물 못 가 죽을 뻔한 게 기억이 한 5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당하죠. 지금은 제가 구할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누구를 구하겠지만 절대 먼저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기절하면 그때 가져오던가 아니면 다이빙창이든 어디든 안전장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렇게 구조링이라든지 저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링이라든지 저쪽 보이세요? 저쪽도 링이고 분명히 어딘가 안전장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절대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다들 이런 걸 숙지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개골리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힐! 흥!